아니 여러분이 방금 전에 이제 뭐 이제 터키 사람이다 여쭤본 전쟁을 하셨는데 저 터키 사람 아니에요. 아니, 기화했어요. 한국인이에요. 네. 케이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파고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大家好，我叫 알파고 단시호의 중국 명자 로신환. 님은요? 미나산. 메라밤렛 대마듬 신하사 알파고. 단시호자 멤노드. 요새는 유튜브에다가 집중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라방들 하고 있어요. 한국이랑 연결성이 있거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좀 약간 이슈가 됐던 지역이랑 관련된 한국 언론에 나오지 않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근데 한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라이브 방송들을 기획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세 번 월, 목, 토, 10시에 합니다. 저는 방송인으로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슨 배경이 있든 간에 무슨 신념이나 아니면 정치 이념이 있든 간에 그 사람들의 성공을 용과합니다. 왜 이 사람이 더 줬어요? 거기서 내가 받아야 되는 교훈 아니면 받아야 되는 노하우 무엇인가를 분석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민족은 학구부 아닙니까? 아, 저 사실은 다양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언론인이고 저는 제 눈에 보이는 대중한테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스토리들이나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최근에 와서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중동 전문가라고 타이틀이 나왔는데 불편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진짜 좋은 중동 전문가들이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왜 그 타이틀을 사람들이 나한테 붙여준 것인가? 기자로서 저는 의사소통에 대한 나름 노하우 있고 누가 더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정보를 다 남한테 전달을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기자는 그 오랫동안 그 직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데이터나 정보나 지식을 대중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훈련했던 사람이니까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나 분석을 대중들한테 넘겨주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제일 간편하고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구죠, 언어는. 근데 그 언어가 우리의 행동하고 언어는 서로 이렇게 일치되지 않으면 언어는 의미가 없어요. 수많은 스님이 있어요. 아니면 수많은 목사님이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목사님 아니면 두 명 스님만 떠요. 그 언어를 통해서 그분들이 했던 말이 다 똑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의 행동하고 언어가 일치되는 사람 몇 명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혼자라서 의미가 없다. 행동으로 다 뒷받침돼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인지 문화는 사실은 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언어보다 더 먼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언어를 아는 만큼 문화도 알아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의 행동을 뭐지? 어욕을 할 수도 있어요. 배를 대우고 공격해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이 있냐면 아랍 사람들이 스페인을 전복하러 나갈 때는 거기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엄청난 배에다가 많은 아랍 사람들을 태우고 스페인 땅을 밟고 난 다음에는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빨리 배들 태워라. 배들 다 태우고 난 다음에는 부하들한테 얘기했어요. 애들아, 앞에는 배 같은 족이 있고 뒤에는 족 같은 배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죽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페인 왕국으로 무너뜨리고 거기서 한 3,400년 동안 하나의 아랍 왕국을 자리였던 그 성공의 비결 뒤에는 배들을 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터키에서 좋은 대학교를 붙었는데 안 갔어요. 다 데우고 왔어요, 여기. 기존에 있는 틀을 벗어나고 새로운 그 세터에 가서 거기서 성공하려고 한 사람들은 조국 개념을 좀 약간 넓혀야 돼요.
하늘에서 태양 밑에서 흙이 있으면 거기 나의 조국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해외 여행 가는 한국인들을 보는데 세계 3대 요리인 프랑스잖아요. 프랑스에 가서도 거기서 무조건 맥심 커피하고 김치찌개를 먹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 거기서 성공을 하려면 제 배들이 데워야 돼요.